자,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와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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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. 자, 우선은 유기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. 그런데 그 단체에서 거의 20억 원의 가량의 이제 그 예산을 갖고 이제 매년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, 약 4년간 250마리에 대한 이제 생물들을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. 예, 물론 몸이 아프거나 치료하는데 회복이 힘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. 어차피 죽을 거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. 그러면 모든 생물이 어차피 죽을 건데, 예, 그렇게 안락사 시킨다는 거를 좀 당연시하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잘.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명시를 정확하게 하긴 좀 힘들어도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겁니다. 어떤 분이 어떻게 했고,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요.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고 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 이제 택배를 이제 생물에 대해서 택배로 이제 생물을 보내지 못하는 것들, 그리고 뭐 개인 거래를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이제 법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정보로 자꾸 이게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야 됩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비리죠. 말 그대로 비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 통계로는 250마리라고 하는데, 그 친구들을 이제 보호한, 그 친구들을 이제 보호하는 시설도 사실 그 규모의 이제 예산이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요. 네. 사실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로 말하는 거지만,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꼭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고요. 진짜 생물들을 이제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유기견들이나 유기견들이나 유기동물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들을 진짜 진심 어리게 해주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동물을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그한 마리 한 마리가 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파충류 아니면 강아지, 앵무새 등등 생물을 기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입양을 하셔야 되고, 절대 유기하거나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한 번씩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봬요. 안녕.